예, 오늘 핫뱀이 해야 될 논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계단 논인데, 고는 그리 높지 않는 편인데, 이쪽이 돌이 많은 동네거든요. 그 밑에 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아침에 시험터파기를 한번 해봤어요. 워낙 이 동네에 돌이 많아가지고. 보시면은 피토층이 뭐 이게 한 뼘? 한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피토층은 이게 돌이 좀만 팠는데 이렇게 큰 돌이 많이 나옵니다. 바위죠, 바위. 걱정입니다. 일거리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핫뱀이 할 장비는 얀마사의 VIO 80 모델입니다. 이 장비는 공사급 장비입니다. 이게 공사급 장비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규모에서는 충분하게 쓰는 장비예요. 뭐이 장비로 오늘은 이제 피토만 한번 걷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피토를 쌓아놓은 그 논이 기준이 되는 논이거든요. 지금 여 위로 두 다랑이를 지금 까가지고 여 밑에 있는 논에다 채워가지고 기준이 되는 논하고 평탄 작업을 할 겁니다. 아, 돌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예상했던 것처럼
돌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오늘은 피토를 나중에 정리 작업을 할 때 안 옮기고 이 상태에서 펼치기 위해서 미리 바닥면을 돌을 캐고 골라놨어요. 그래서 이거 피토는 나중에 여기에서 바로 깔면 되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요 바닥은 정리가 다 됐는데 피토 밑바닥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해 놓은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요 밑바닥만 요 밑바닥 기준 해 가지고 요쪽으로 쭉 파고 끝내면 될 겁니다. 그래. 예상했던 것처럼 이게 돌이 많이 나옵니다. 걱정인 게 워낙 돌이 많다 보니까 흙량이 없어요. 흙이 사육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흙이 얼마 없어가지고 최대한의 흙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버컷으로 흙을 좀 골라주고 있어요. 이 골라놓은 흙은 1차적으로 돌을 밑바닥에 깔고 2차로 요 흙을 요 여기 있는 흙을 깔아주고요. 마지막에 피토를 깔아줄 겁니다. 곳에서 흙을 파가지고 어느 정도 대략 맞춰놨어요. 지금 이쪽 기준이 되는 요 바닥하고 저쪽 밑에 바닥하고 이제 평을 맞출 건데 이제 저 돌 위에다 바로 피토를 깔게 되면은 흙이 돌 사이로 싹 다 쓸려 나가가지고 이게 표층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기 흙을 파면서 채바가지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저기지 좀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인 것을 먼저 저 돌 위에다 먼저 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층 이 피토를 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 기준이 되는 봄 바닥하고 평탄 작업을 할 겁니다. 이 흙을 한 20점 정도 깔 겁니다. 20점 정도 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 피토를 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표토층이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노타리를 치던가 쟁기질을 하던가 할 때 돌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돌이 엄청 많습니다. 골재장이 따로 없습니다. 흙이 없습니다. 흙이 기껏 해봐야 피토 한 뼘 정도 없어요. 피토가 한 뼘밖에 없기 때문에 흙이 모자랍니다. 여기는. 네, 여기나 워낙 돌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돌입니다. 다 돌. 흙이 없기 때문에 흙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흙을 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큰 차도 진입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체에서 흙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서 이게 좀 기준선보다 좀 많이 팠어요. 파고 돌을 그 밑에 깔려고. 그리고 흙도 확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흙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흙을 많이 만들어 놔야 나중에 위에 정리를 할때 돌이 안 걸리고 정리하기도 편합니다. 어중간하게 그냥 대충 해버리고 하게 되면은 이게 돌 때문에 고생이에요, 돌 때문에. 공정을 빨리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건들면 돌만 나오는 곳은 합배미 작업을 할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빨리 끝내려고 그냥 여기 있는 흙을 그냥 펼쳐가지고 바로 피터를 걷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배미를 하는 이유는 뭐 다랭이 논을 합쳐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해서 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돌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지금 피토층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피토층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시험 타파기 했을 때약 피토층이 한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하고 피토층만 깔게 되면은 한 뼘이 뭐 반절로 줄어듭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흙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대한 30전 이상씩 이렇게 깔아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작업이 좀 힘들어요. 흙을 받으면 좋은데, 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는 차량 진입이, 대형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소음만 하는 것도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땅을, 이 흙을 걷어내야 될 상황인데, 이게 걷어내면서 이게 채바가지로 털어가지고 흙을 만들고, 돌은 돌대로 저렇게 쌓아놨어요. 돌은 이제 낮은 곳으로 이제 채울 거고, 큰돌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뚝방에 좀 싸고 그럴 겁니다. 요즘 시골에서 뭐 합배미를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보고 뭐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려고 뭐 합배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냥 불편해서 하는 겁니다, 불편해서. 불편해서 하는데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돼요. 돈을 들인 만큼 값어치는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꼼꼼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2차로 흙을 채워서 다짐을 하고 대략적인 수평을 잡아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에 피토를 깔아서 최종 수평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